해서 명화를 보는 세계미술관 여행이라는 강좌를 2년 동안 했어요. 그때 예. 우리가 제가 세계미술관 박물관을 강좌할 때 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하면은 레오나르도 뭐 대표적인 감성적인 작가는 고흐고요. 예. 이성적인 작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예. 이성적인 작가라고 하면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과학 이게 화가이기도 하지만 과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예전에는 예술가가 정치도 했어요 사실. 예. 루벤스는 뭐래요? 벨기에 가서 대사관 대신 가서 그림을 주면서 프랑스 왕의 의사를 전달한 프랑스 왕의 의사 전달한 게 영국의 왕의 의사를 헨리 5세의 얘기를 그림으로 해서 전달했죠. 내가 애니 여왕 뭐 이거 또 강의가 되네. 아 제가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 감성적인 걸 대표적이게 하는 고흐와 이성을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속에 흑은 한국이잖아. 한국은 한해 문화이고 백대 백인민족고 또 영조 시대 때 이 백인 민족이 됐지만 고구려 시대 때는 엄청 화려했잖아요. 고구려, 고려 앞에는 되게 화려했어요. 그래갖고 가치도 엄청 화려하고 그랬는데 영조 대왕님은 아니죠. 영조 왕 이후로는 비단을 못 입게 하고 명주를 입게 하고 막 그 사대부를 그렇게 지키진 않았지만 일반인들한테 강요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백인민족이라고 그 영조시대부터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하얀 거는.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은 이 블랙이라는 것은 우리가 검금감리의 검정색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검정이라는 것은 사상철학에서는 물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태극기에는 하늘 바람 이게 건강감리가 예. 그런 검은색으로 산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강의가 되네. 우리는 불교를 가도 산천과 같이 하고 유교를 해도 우리 산천에 맞게끔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스마트폰이 왜 세계 노키아를 이기고 애플하고 경쟁을 하면서 나가느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알파를 뭘 수입을 하지만 우리 거로 다시 재속하고 우리의 재능이 맞는 정밀하고 세밀한 그 반도체의 그 기술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이 우리 선조들이 한 옛 그림이 그게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저는 동양화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잘 못하지만 그런 조그나마 그런 것들을 알려내고 싶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 자궁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10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험관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많은 불임 여성에 대한 그림이 대표적인 거 되겠죠. 뭐 이렇게 하고 또 다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작가들이 어둠은 어둡다고 괴로움 주고 싶진 않아요. 작가가 너무 솔직하게 해서 그 그림에서 자기 생활이 너무 어두워서 어두운 것들을 갤러리에 전파해 주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 느끼는 것만 하고 저는 이러이러한 사정은 있지만 궁금하면은 작가하고 미팅을 하지만 굳이 저 사람 저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막 거기에 받고 싶진 않고 하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건강하고 생각도 많이 좀 여러 단어적으로 건강도 생기고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이렇게 블링블링한 거고 좀 해피하게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이건 작업이 된 거였고 이거는 좀 그전 작업에 이게 못해져 지금 이게 경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경첩이 안 건 좀 오래된 작품이고 경첩 이후에는 이제 제가 한지공의 사범증을 따면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격증도 없는데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습득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전에 했던 작업이라 경첩이 없어요.